국내 대표 싱어송라이터 가수 윤하가 데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아주 색다른 전시도 진행하고 있고 내일 신곡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수 윤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네. 데뷔 20주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실감이 네. 나세요? 이제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네. 작년에 20주년을 기획하면서 어떤 이벤트들을 할까 이런저런 회의들을 거쳤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뭔가 되게 중견의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나이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지내면서 두 번째 20살을 맞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네요. 이게 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녀 같지만 사실상 중견 가수 윤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하 씨는 일본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고 데뷔도 일본이 먼저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연예 활동한다는 게 사실 어느 면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게 지금 제가 돌아보면 만약에 제 딸이 그런다고 한다든지 네. 뭐 아는 친구 조카가 그런다고 한다면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고 말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모든 게 호기심 어리고 재미있고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긍정적이셨네요. 네. 밝고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되게 또 보필해주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게 쉽지 않은 운이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요. 또 일본 활동을 또 하셨으니까 혹시 이 무대를 보셨으면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MBN 한일 가왕전에서 네. 윤하 씨 노래가 나왔어요. 예. 비밀번호 486을 불러주셨더라고요. 카노요 미우라는 일본 참가자가 비밀번호 486을 불렀는데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거 보셨어요? 아니면 네, 지금 봤습니다. 처음 보신 거예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되게 열창해 주시고 또 네. 좋아하는 다른 느낌으로 소화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원곡자의 인정을 받은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윤하 씨의 명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차트 역주행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있잖아요. 사건의 지평선. 이 노래는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목만 놓고 보면 노래보다는 애초에 이게 과학 용어잖아요. 예, 천문 용어고 예. 이번 전시도 과학이랑 또 전시와 그 과학과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를 하셨던데 네.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팬데믹 시절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다 보니 별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공연을 못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이야 금방 지나갔다라고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뭐 2인 이상,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친구들이 혹시 애인이라도 있다 치면 저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원상 이렇게 되네요. 네. 인원상 계속 우리 집 강아지만 끼고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좀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학창시절에 좀 일찍 일을 시작하다 보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정말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되게 많이 배우고 또 거기에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 감동하고 이 감동을 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심심하다고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죠. 정규 네. 7집이 발매가 됩니다. 예. 떨리세요? 오묘한 기분입니다. 네. 근데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네. 너무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즐겁게 들어주실지
그게 좀 이제 기대가 되고 떨리는 부분인데요. 네. 타이틀곡 제목이 네. 태양 물고기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곡인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양 물고기가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Sunfish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영어로. 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태양 물고기라는 제목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개복치입니다. 개복치요? 네. 유나 개복치 할 순 없으니까. 그렇네요. 네. 예쁜 제목을 찾아본 건데요. 그래서 왜 개복치가 Sunfish일까?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 보니 이 친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래요? 친구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개복치 같다라고 하면 유리멘탈이거나 그렇죠. 나약한 존재를 일컫잖아요. 약간 민화되어 있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수면 위에서부터 심해 800m 정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왔다 갔다 레인지가 넓은 친구이기도 그래요? 하고 네, 스스로 일광욕을 하기도 하고 그 심해 생물들이 왜 발광체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기도 하고 그런 수명이 꽤 오래 됩니다. 20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20이라는 숫자도 괜히 저하고 연관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아 사실은 요즘 이렇게 보여지는 페르소나나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질지, 어떤 오해를 받을지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복치도 똑같지 않을까. 하지만 자신만의 그런 길을 가고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되게 감동하게 되었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네. 욕심이 나요.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아, 네. 혹시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러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이라니 거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얘기도 있고 이미 서짓도록 판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하면 바다처럼 네, 이런 곡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네. 지금 눈앞에서 못 봤으면은 음원 트셨다고 저는 착각할 뻔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유나 씨는 록 음악, 락 음악부터 시작해서 발라드까지 굉장히 음악 스펙트럼이 넓으시잖아요. 앞으로는 그 중에서도 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더 보여주고 싶다, 더 욕심이 난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앨범 안에는 되게 락 넘버 그리고 약간의 컨트리나 그런 아이시한 느낌이 들어간 곡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골조 자체는 락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어떤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 또 변해가는 저에 맞추어서 어울리는 음악들을 찾아가야겠지만 지금은 밴드 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뭘 해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대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전시도 하고 계시고 앨범도 예. 이제 내일 나오니까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앞으로 또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10월 20일까지 서울 라이티움에서 하울림 아림의 시간이라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9월 1일부터 새 앨범이 발매가 되고 정규 앨범입니다. 10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조만간에 이제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정말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수 유나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